일단 예복지사입니다. 23이라는 선수가 저희에서 행사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불을 불러서 안전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모인 분인데 37도 조금 넘어가는데 막 병원에 입힐 수가 없고 피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역학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부어있고 염증이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또 너무 힘들어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 다음 병실에 입원해서 그 치료하는 과정에 아이가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도 못 먹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애타셨어요. 나 너무 안타까워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살려주셨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 밤새 민수야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니? 왜 밥을 이렇게 잘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민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초동부 선생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학교를 복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아 이거 복학생이라고 왕따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학업을 또 즐겁게 이어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셨고 또 1학기 때는 다니엘 장학금으로 교회에서 물질과 또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 2학기 때는 또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게 또 인도해 주셔서 물질적인 걱정 없이 또 염려 좀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감사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주는 엄마와 아빠가 가게 해준 거 되게 감사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엄마랑 아빠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 없었으면 제가 세상에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산 친내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오산 친내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지혜를 돌봐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받은 은혜 2016년도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저로서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도해 주신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년 여름에 우리 김종 목사님께서 유럽을 다녀오셔서 저에게 유럽 네덜란드 갔더니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있던데 이것을 우산에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필요하고 넓은 땅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고는 싶었지만은 15년 땅과 예산을 백방으로 구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책임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산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정부로부터 예산을 얻을 수 있어서 14년 여름에 김종 목사님이 제안 주셨던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오산에 유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릴 일은 일단 집에서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집에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목자님과 또 좋은 목원들을 올해 많이 만날 수 있는 올 한 해여서 그 또 감사드리고 또 가족들 또 주변 지인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환자 보는데 환자들 큰 사고 없이 잘 날 수 있으면서 또 진료 보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되게 감사드렸고 또 반성할 거는 본의 아니게 뭐 주차 위반하거나 과속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올해 회개하고 내년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올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참 아침잠이 많아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불구하고 참 늦잠을 많이 잤는데요.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늘 새벽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새로울 게 없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대견했고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얼굴 피부 전문 대표 기업이라는 주식회사 AN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또 인도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기업이라는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부족한 것뿐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새벽 기도를 가지게 하신 게 제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12월 22일 날 세 살 난 아들의 망막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외사시라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건의를 받고 갔더니 아이의 원인은 외사시가 아니라 아이 눈에 망막에 이상이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사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오른쪽 눈에만 이상이 아니고 왼쪽 눈에도 주변으로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아무런 인연도 없으신 선생님께서 끝까지 아이를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의 수술은 오른쪽 눈이 실명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왼쪽 눈이 발견된 것도 너무 감사했고 오른쪽 눈이 실명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보니 너무도 신기하게 신경이 자라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 망막의 이상으로 실명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길 수 없는 신경이 다시 그 주름을 뚫고 나와서 조금 더 자라고 있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망막이 분리되는 깜깜한 실명이 아니라 오른쪽도 빛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실명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고 주변에서 함께 섬겨주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기적이 있으니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적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에게는 이번 12월이 너무나도 큰 감사이고 저희 아이에게도 축복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합심과 열심의 기도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남매를 두었는데요.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시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다시 결혼한 후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다른 분들한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처음에 결혼할 당시 애들은 그들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10배의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하는 동안에 저 또한 진짜 짧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양가 부모님의 큰 병실에 없이 건강함과 또 사업체 모두 안정적으로 또 메르스 여파였지만 큰 흔들림 없이 견뎌준 것, 또 직접 3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시공한 덕분에 다이어트까지 성공했지만 예, 액터스엘 연기학원 본원 이전과 함께 또 입시생들의 또 진학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뜻한 대로 잘 또 학교를 갔습니다. 또 2015년도에 초등학교부터 또 대학생을 넘어 또 무대를 그리워하는 성인들까지 연기를 정말 갈망하고 또 그 무대를 서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통일을 주제로 한 또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 연극을 통해 정말 2015년도에 정말 끊임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들어가는 이제 드디어 CF에도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한 해였습니다. 민들레 목장의 일원으로서 매일 아침에 또 늦으면 늦은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받은 말씀에 같이 목자들과 나눴던 그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정말 2015년 오는 12월 31일까지 그 은혜 속에서 거함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정말 2015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제가 받은 그 은혜 정말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